청주 고유세 박물관에서 2015년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는 활판에 비친 근대 일상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순회전 사업에 저희 청주 고유세 박물관이 참여함으로써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근대식 나팔자 인쇄기술이 도입되면서 인쇄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해서 변화하는 일상의 모습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신문의 탄생, 방문국과 한성순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식 나팔자 인쇄술이 도입되는 과정을 일동기유나 한성순보 등과 같은 문헌자료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2부 소통의 창 독자의 만남에서는 이제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신문 속에 만화, 광고, 소설 등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그 신문물이 일상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신지식의 시대 변화하는 일상에서는 이제 인쇄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대량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변화하는 근대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근대 인쇄 시설을 갖춘 방문국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신문 발행 관련 자료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서구 문물이 급속히 유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인쇄술의 도입은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되기까지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순보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문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신문이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신문 속 광고, 소설, 만화 등을 통해서 신문의 또 다른 일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신문은 시각적이면서 또 과장된 문구의 광고라든지 시대상을 담은 소설 그리고 세태를 풍자하는 만화 등 다양한 장르들을 다루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 인쇄물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 잡지 등에 연재되었던 그 이광수의 무정이라든지 이효석의 메밀꽃필 무렵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휴대하기가 편해서 또 인기를 많이 끌었던 딱지본 소설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 특히 광고에 많이 등장했던 뭐 추금기라든지 라디오를 비롯해서 박가분 그리고 금괴랍 같은 화장품이나 또 의약품들 같은 일상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광고와 실제 자료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문물과 신지식이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변화하는 근대 일상의 모습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 기술의 발달로 당시에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교육 운동에 필요했던 교재 보급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도입되는 시간 개념을 상징하는 시계라든지 서양 달력 등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부에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서양 주택의 외관과 공간 구성을 따른 문화 주택 그 내부 공간을 재현을 해서 이제 근대의 주거 환경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인쇄 문화가 일상 생활 속에 이제 그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동기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김기수가 이제 일본의 이제 발전된 문물을
이제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작성한 보고서 형식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매일 신문이 간행되는 모습에 크게 이제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빨리 인쇄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기록을 처음 남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한성순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문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라고 할 수 있고 열흘에 한 번씩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 한성순보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는 것에 또 중요한 점이 있긴 하지만 한성순보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빨리 그 이해를 하고 혼란한 시기에 조선의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런 지식인층의 그 노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전시는 이제 방문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쇄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종류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이제 인쇄물로 담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일상의 문화가 형성된 점을 이제 감안을 해서 같이 이제 전시를 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인쇄소에서 근무를 했던 식자공의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분이 인쇄소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좀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전시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는 이제 활판 인쇄를 시연하는 모습과 이제 식자공께서 직접 그 조판을 하는 그것까지 같이 함께 그 관람을 하시면 보다 의미 있는 전시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를 간행했던 흥덕사지 맞은편에 1992년 3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직지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금속활자 인쇄 문화를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성과물들을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고인쇄 박물관 본관 건물하고 별관으로 근현대 인쇄 전시관,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서는 전통의 그 금속활자 주조 방법으로 실제로 활자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이 전통의 금속활자 인쇄 문화를 실제로 이 실제 유물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에서는 예책 만들기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직지 문화학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 시민들에게 이제 교육이나 그 문화 공간으로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는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직지를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